어디까지인가? 기발한 캠핑 발명품들 6가지 모셔봤습니다. 1분 안에 총정리 갑니다. 첫 번째. 응? 뭔데 이거? 튜브야 쿠션이야? 둘 다 아니고 공기 주입식 태양광 랜턴입니다. 햇빛으로 10시간 충전하면 하루 종일 켜지고요. 방수라서 비 오는 날 밖에 내놓고 분위기 잡기 싹 가능. 두 번째. 분무형 물병. 입대고 마시면 죽여버린다고 친구 협박하던 시절은 이제 안녕입니다. 분무기처럼 물이 분사되는 물병이 있거든요. 무려 물줄기가 7m. 장비 청소할 때도 유용하다고 하네요. 자, 세 번째는 커피 귀신들 주먹. 언제 어디서든 에스프레소 뽑아 먹을 수 있는 휴대용 커피 머신입니다. 물에 전력이 필요 없고 물이랑 원두만 있으면 된대요. 네 번째, 삼각 해먹입니다. 두 명 이상 누우면 강제로 옴짝달싹 달라붙는 기존 해먹이랑은 다르게 세 명이서도 평화롭게 누울 수 있대요. 400kg까지 버틴다고 하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. 다섯 번째는 조립식 침대입니다. 나란히 배치도 되고 2층 침대도 되고 벤치로도 조립 가능하대요. 무려 아무 공구 없이 손으로만. 캠핑이 뭐야, 집에다 놓고 싶은데 이거. 마지막은 1분 만에 설치할 수 있는 캐빈 텐트입니다.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그냥 바닥에 놓고 쭉쭉 당기면 바로 펴집니다. 천장 뚫린 거 아니냐고요? 방수 테이핑 처리된 거예요. 애인이랑 탁 누워서 밤하늘 보면서 테이도 따다줄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애인이 없네.